오, 저기! 어? 돌로 된 문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 멈춰라! 어? 이게 어? 무슨 소리지? 감히 이 화산 동굴을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려는 거냐? 아! 괴물이다! 난 누구냐? 나는 이 화산 동굴의 열기를 지배하는 붉은 두더박지다. 감히 내 기억을 침입하다니, 웬 녀석들이냐? 네 녀석도 돈돈이를 괴롭힌 격이야! 할아버지, 손오공은 절 구해줬어요. 네. 그래? 우리가 있는 꼬맹이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천답해 주세요! 그래도 줄 수 없다. 너무해요! 너무해! 이번엔 내가 정확하게 숙제를 내주마. 숙제? 그래, 3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신비의 천자탄이 이 돼지섬의 화산동굴에 있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서 그 신비한 천자탄을 구해온다면 마법 천자패를 줄 수도 있지.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게요. 내가 우리 돈돈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우흥, 잘됐다 선호공. 약속 꼭 지켜요. 내가 천자탄 가져오면 마법 천자패 주는 거예요. 좋다, 그러마. 하지만 쉽진 않을걸. 오행 중 불의 속성을 가진 화산동굴은 무척 위험하지. 너 같은 어린애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케이, 문제 없다고요. 자, 잠깐만 오공. 화산동굴이 어딘지는 알아? 그러고 보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럴 줄 알았어.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절대 안 돼! 내 손녀를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없다! 동킹이 괴롭힐 때 손오공이 절 도와줬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손오공에게 은혜를 갚아야죠! 아무튼 위험한 곳은 이 할애비가 보낼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화산동굴에 못 가게 하면 배가 고파도 꾹 참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아이, 돼지가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그래도 요즘 비쩍 말라서 이 할애비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저도 화산동굴에 가게 해주세요. 손오공이랑 여이필이 절 지켜줄 거예요. 네, 제발요, 할아버지. 좋다, 돈돈.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구나. 대신 우리 돈돈이 몸에 티끌만한 상처라도 나는 날엔 내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네? 알겠느냐? 잘됐어, 오공. 신나는 화산동굴 모험 출발! 그래. 화산동굴이라고? 이거 점점 더 공기가 뜨거워지는걸. 이제 시작이야. 동굴 안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야. 이쪽이 화산동굴로 가는 길이군. 근데 뭐가 이리 덥냐. 여기야. 엄청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동굴 안도 계속 뜨겁네. 이제부터 화산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야. 저기! 돌로 된 문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 멈춰라! 이게 무슨 소리지? 감히 이 화산 동굴을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려는 거냐? 괴물이다! 난 누구냐? 나는 이 화산 동굴의 열기를 지배하는 붉은 두더박지다. 감히 내 기억을 침입하다니, 웬 녀석들이냐? 우린 화산 동굴 속에 천자탄을 가지러 왔다! 뭐? 네 놈들 따위가 천자탄을 얻겠다고? 이 화산동굴의 중심에는 엄청난 용암이 흐르고 있지. 너희 같은 녀석들은 근처도 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 정도 더위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군.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야, 뜨거워져라 더울야. 열기도 참지 못하면서 화산 동굴 중심부에서 천자탄을 얻겠다고? 가소로운 녀석들! 뜨거워. 하지만 내가 온도를 내려보겠어. 나와라, 물 쏘! 이런, 무슨 마법이 생기질 않아. 이 열기에는 물은 금방 수증기가 되지. 소용없어. 이 정도 열기로 포기할 성공이 아니라고! 포기 안 한다면 목숨은 없다! 난 포기 안 해! 어리석은 녀석! 먹어라! 빙발! 더울열! 더 뜨거워져라! 활열! 다가갈 수가 없어. 몸이 엿가락같이 되네. 난 꼼짝도 못하겠어. 반대 한자를 생각해보라고. 반대 한자? 한자 마법은 그 의미에 따라 반대되는 한자가 있지. 가령 큰 대와 작을 소, 밝을 명과 어두울 암 등 의미에 따라 상대의 한자에 맞설 수 있는 반대어의 한자를 익혀야 한다. 반대어 한자 마법, 반대어 한자 마법, 뜨겁다의 반대어라면. 포기해. 이대로라면 뜨거운 열기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생각났다. 뭐라고? 뜨거운 열기의 공격이라면 차가운 냉기의 반격이다. 차가워져라 찰냉. 저건 반대어 한자 마법. 이럴 수가. 나의 더울열 한자 마법을 막아내다니. 반대 한자 맛이 어떠냐? 이 꼬맹이, 반대 한자를 이 용서할 수 없다. 다시 녹여주지 더울. 어라, 저 녀석 얼어붙어 버렸네. 뜨거운 거 드셨지만 이건 너무 추운데? 이야,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대어 한자 마법을 구사하다니. 이거 선우공 한자 마법이 점점 느는데 놀라워. 기본이지.